LS-LPI 및 트레이서 LPLI 시리즈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 RC0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을 켜실 때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2,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켜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시간 조정하는 부분하고 전류 조정, 즉 디밍을 위한 전류 조정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개별 키에 관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열쇠 버튼이 열림 위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버튼을 눌러서 버튼 값이 잠김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실 수는 없고 내용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를 확인은 가능하시지만 프로그램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값이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 하실 때는 열쇠 버튼을 눌러서 열쇠 버튼이 풀리게 되면 그때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먼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1번으로 가 있는데, 1번은 인산철 배터리를 4개 연결했을 경우를 배터리 2번인 경우에는 코발트 계열 배터리, 즉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를 3셀 연결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3번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4셀 연결했을 때, 4번은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8셀 연결했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1번으로 선택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해가 진 다음에, 해가 떠 있다가 해가 진 다음에 10분 동안 지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선택하실 때 시간은 타이머 셀렉션 버튼을 눌러서 변경이 가능하시고 총 6개의 타임 존으로, 타임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2시간 동안 켜지고 다음 타임 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량은 170mA, 0.17A니까 170mA죠. 170mA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LED가 350mA 제품이라면 170은 그의 반에 해당되는 거겠죠. 즉, 50%만 켜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Hours and Ampere의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시간 설정 또는 전류 설정을 자유주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선택된 상태에서 시간의 소시점 이하 단위는 30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늘려보게 되면 2.5로 되어 있을 때가 2시간 30분이고요.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3시간. 이렇게 시간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타임존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팅되어 있는 값은 4시간 동안 300mA로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밝기를 조금 낮추려면 Hours Ampere 버튼을 선택 버튼을 눌러서 R을 내려가게 하시고 전류량을 낮추거나 또는 높이시면 됩니다. 최대가 0.35, 즉 350mA짜리 LED를 쓰셨다고 하면 350mA까지 가게 되면 100%의 밝기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타임존, 3번 타임존인데요. 이 시간도 원하시는 만큼 세팅할 수 있고, 현재 7시간으로 100mA, 즉, 3분의 1 정도의 밝기로, 30% 정도의 밝기로 램프를 켜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 구간까지 선정을 하시고,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샌드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러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할 때
눌러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되면 삐익 하고 연속 부조음이 울리고요. 금방 울린 것처럼 삐비빅 하고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컨트롤러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반대로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읽어드릴 때는 리드 버튼을 눌러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컨트롤러가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삐비빅 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컨트롤하고 연결이 되면 그러면 삐익한 부조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용하실 때 플래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두울 때, 깜깜할 때 플래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요. 이 적외선 센서 부분이 컨트롤러하고 각도가 일치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는 리튬 배터리를 제어하는 RC0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